됩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펴는 근육,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나 내리기 할 때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는 근육이 바로 이 넓적다리에 있는 이게 네 갈래 근인데 이 부위를 손으로 강화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예.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발로 합니다. 네. 발로 하면 이제 효과가 뭐냐면 다리 무게가 얹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압력을 불필요하게 애써서 심조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발을 올려놓고 마치 힘도 안 풍나무를 굴린다 생각하시고 시끄럽게 네. 시원하고 좋은데요. 네.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한 3주 정도만 하면요. 3주 정도 하면은 평소에 등산할 때 중간에서 항상 내려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정상을 처음, 평생 처음 올라갔다는 겁니다. 진짜. 2주만 했대요? 3주 만에. 아니,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나 해야 되나요? 이건 5분이에요. 5분간. 네. 그래서 TV가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소파 밑에 그냥 이제 가족이 누우시면 됩니다. 네, 어르신들이 누워서. 욕심내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욕심을 그렇죠. 내면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미울 때, 미울 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만 해주는 건가요? 그다음에 허벅지 거기만? 무릎 허벅지. 그렇죠. 요 근육이 중요한데 예. 이게 평면이 아니라 사실 약간 입체예요. 그죠? 예.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위를 할 때는 의자를 가까이에서 예.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할 때는 의자 무릎 각도가 그런가? 약간 둔각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측면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안쪽을 할 때는 예. 안쪽을 할 때는 반대쪽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 의자를 당겨서. 네, 그러면 이쪽에서 예. 5번, 저쪽에서 5번이면 입체적으로 양 무릎 예, 근육을 다 할 수가 있고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랑 연결해서 여기가 무릎이죠. 예. 이 무릎을 한 발은 무릎 밑에 한 발은 무릎 위에 해서 무릎을 손으로 살짝 감싸는 느낌을 가지고 아까 동작은 똑같아요. 무릎까지 해주시면 좋겠네. 무릎이 시원하다 못해 황홀해집니다. 요령은 발끝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와이퍼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의 아치가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그 안에 쏙 들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눈을 감으면은 이게 발인지 몰라요. 부드러워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금 헛 이쪽 해주는데 보통 엎드려가지고 이쪽도 해주기 뒤도 효과 있죠. KBS